아줌마도 밀어내린 다음 밀어전이랍시고 욕을 졸라 시게 박는 거야. 아줌마 욕이 진짜 개찰지더라고. 아, 반갑습니다. 영상 제목 보셨다시피 오늘 되짚어했습니다. 자,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요. 자전거로 해서 이쪽에서 쭉 자전거 타고 왔는데 이 신호에서 건넌단 말이에요. 이렇게 쭉. 이 신호에서 건너는데 그날따라 꼬리 잡기를 존나게 하는 거야, 차들이. 이제 신호 바뀌고 여기는 삼거리라서 신호가 적색으로 안 바뀌고 좌회전에 적색 신호 뜨면은 보행자 신호가 켜진단 말이에요. 진짜 차들이 꽉꽉 막혀가지고 자전거 도로로는 갈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유유히 천천히 이제 이쪽 보면서 나는 그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진짜 많아요. 노란색 신호 때쭉 달려오는 애들이 진짜 미친놈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 보면서 쭉 유유히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에서 차한 대가 진짜 겁나 빠르게 오는 거야. 지금 바뀐 지한 5초? 6초? 지났는데 여기 차두대 사이에 제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죠. 브레이크 딱 겨우 잡아가지고 멈춰 섰는데 그 차는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. 내가 그때 창문으로 봤는데 아줌마였는데 아줌마가 이쪽을 보면서 가더라고. 운전하면서 정면이 아니고 이쪽을 보면서 가더라고. 지금 신호도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난 진짜 그거 보고 막 쳐가지고 아줌마한테 운전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했지.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. 상황이 진짜 얼마나 빡쳤겠어. 나는 여기 신호가 바뀐 다음 내가 바로 튀어나간 것도 아니야. 여기에서 신호 바뀐 다음 한 3초 있다가 출발해요. 근데 그 와중에 그 속도로 달려오는데 게다가 이쪽을 보고 있어. 이쪽에서 오는데 행인들은 이쪽은 차한 대도 없었어요. 보통 이쪽이 막히지. 근데 이쪽을 보면서 가더라고. 어이 진짜 개빡쳐가지고 진짜 욕기 시게 박았는데 하여튼 그 아줌마도 밀어내린 다음 밀어전이랍시고 욕을 졸라 시게 박는 거야. 아줌마 욕이 진짜 개찰지더라고.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나오더라고.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. 근데 아저씨도 좀 짜증난 상태였어 나한테. 뒤에 차들이 있고 막 빵빵거리는데 여기 서가지고 서로 싸우대니까. 그래서 아저씨가 잠깐 와보라고 하면서 이쪽에다가 차를 대는 거야. 이쪽에다가 여기 갓길에다가. 뭔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블랙박스를 봐야겠다는 거야. 내가 보라 그랬지. 블랙박스 보시더니 고개 바로 숙이시고 아유 죄송하다고 진짜 선생님 죄송하게 됐다고 막 혹시 몸안 다치셨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. 아몸 다친 데는 없고 뭐 그러니까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겁나게 혼내는 거야. 하여튼 사과는 아저씨가 다 하고 아줌마는 끝까지 야리고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. 내가 자전거까지 타고 있는데 그 속도에 받쳤으면 아마 진짜 깔렸으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자칫 잘못했으면은 24살의 딸내미 얼굴 다시는 못볼 뻔했잖아.